네, 함진규 사장님. 예. 네. 제정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가 20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예. 휴게소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뭔가요? 짧게. 뭐 아무래도 네. 뭐, 그, 운영 역량 아니겠습니까? 아니, 휴게소 오려고 일부러 고속도로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제 가장 네. 중요하겠죠. 인접한 노선에 통행량이 네. 많으면 매출액이 네. 늘어나는 거죠. 네.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보다 보니까 그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 바로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km 정도 거리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위치인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올 연말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건설비가 네. 한 270억 투입되는 정규 휴게소고 도공이 올해 8월에 남한강 휴게소에 민간 투자자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 휴게소의 민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가장 흔한 방식은 도공이 100% 시설을 다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이 됩니다. 이게 207개 휴게소 중에 한 90%가 이런 방식입니다. 나머지 10%는 민간 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시설을 짓고요. 이 경우에는 민간이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 남한강 휴게소는요. 도공이 229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올해 갑자기 뒤늦게 민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의 85%에 해당하는 거를 도공이 다 투입했는데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이런 거 한 15%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투입하게 하는 BOT 계약을 뒤늦게 발주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 기간은 15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도? 예. 휴게소 사업 담당하는 김명호 영업본부장 나와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건물 다 지어져 있고 40억 원만 투입하면 도공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데 민자한테 뒤늦게 준다. 이거 208개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이게 유일한 사례인 거죠? 예, 현재로서는 시범 처음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계획한 사유는 휴게소가 거기가 내린천, 인제 내린천 휴게소랑 비슷합니다. 양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휴게소는 하나입니다. 근데 인제 내린천 휴게소를 임대 입찰을 했더니 그 업체가 중견 업체임에도 임대 네, 운영을 조금 하다가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보증 못한다고 반납을 민간이 했습니다. 100% 지을 때 보장해주는 기간이 뭐 25년, 30년인데 15% 투자한 민간 사업자한테 15년을 보장해준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도공이 이게 돈이 40억이 없어서 민자로 전환한 건 아닐 텐데 이거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일입니까? 40억 아, 그러니까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제가 일인지 제가 최종 결제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최종 결제권자입니다. 아, 결제권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민자 전환하자고 얘기한 게 누굽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다가 이제 내린천 휴게소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방식은 도저히 어렵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진설 그렇게 휴게소가 하셨다. 네, 대답은 네. 짧게 해주세요. 그... 이 업체가 휴게소 관련 매출이 한 97%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한 휴게소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4개 모두 굉장히 평범한 휴게소고 최근 5년 동안 휴게소 입찰 모두 탈락한 업체예요. 7개를 응찰했는데. 근데 이 업체한테 비정상적인 특혜성 BOT를 주지 않으면 이 휴게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됩니까? 제가 그 설명도 다 드렸고 자료까지 다 드렸거든요. 저희 입찰 결과는 다 확인했고 이게 뭐 드론, 뭐 미래형 경쟁률이 휴게소 만드신다고 수십 대 1이기 때문에 몇 번을 입찰에 참여해도 자, 되는 경우가 자, 이거 질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대답은 짧게 해주시고요. 이게 229억을 이미 투입을 했는데 민자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도공이 이거 마저 지어서 임대사업장 하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나머지 40억을 민자한테 끌어와서 민자 휴게소로 하는 게 도공 입장에서 더 이익인지 이거 수익은 비교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따져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좀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 그 타당성 분석할 때 본부장님 이거 발주하실 때 따지지 않고 발주하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회계법인에서 타당성 연구 이거 한 거. 거기에는 누락됐지만 수익 분석 누락돼 있죠. 나중에 수익 분석 안 하셨잖아요. 그 수익 분석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근거가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질문할 때는 대답하지 마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수익성 어떻게 나뉘었는지 회신해달라고. 회신을 못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도공 입장에서 229억 원이나 돈을 들인 휴게소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익인지 판단도 안 하고 민자 전환을 뒤늦게 한 거예요, 본부장님. 제가 같이 협의하고 집 돌아가가지고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 본부장님.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슬라이드 여섯 번째 보여주세요. 이 위즈코프라는 업체가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 폭등했던 업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전 몰랐어요. 경제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테마주 위즈코프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주식 추천해주는 유튜브들에서도 2021년에 일제히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니까 단타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 상승해요. 이 업체 이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최근까지 모르셨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알았고요. 뭐 주식에... 본부장님,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 휴게소 입지는 지금 노선 문제되는 노선 그 이전에 입지 결정이 다 돼 있었고요. 설치는 다만 화도양평 연결되는 그 시점에 하기 위해서 건 한 십몇 년간을 그 입지만 부지만 조성해 놓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드리지만 임대 입찰하고 민자하고 중간을 한 이유는 이 휴게소가 신설됐을 때 빨리 고객들한테 첨단 휴게소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그 결과가 민자하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젖었기 때문에 민자를 좀 더 가미하면 되겠다 해서 그런 방식을 시범으로 좀 추진했던 겁니다. 입지는 과거에 선정이 됐지만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올해 8월이고요. 본부장님. 네네. 그리고 첨단 휴게소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휴게소 중에 첨단 휴게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임대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최근 남한과 휴게소 이전에 모든 휴게소 입찰에서 5년 동안 탈락한 업체예요. 이 업체가 아니면 노공의 능력으로는 첨단 휴게소를 못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 들어가세요. 예, 제가 네. 좀 추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질의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그 아니, 그게, 이따가 그게 아니고 예. 잠깐만요. 그 이소영 위원님 답변은 지금 본부장한테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제 답변이 아니고요. 도로공사 뭐, 사장한테 받으실 겁니까? 아니, 이소영 위원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일반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소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고 발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예. 예. 아 지금 저 지금 이거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보충질의 때 사장님께 그리고 그 마이크를 안 드리면은 그. 이제 발언, 공식적인 발언은 제가 드리지 않은 거니까요. 그, 어떻게 의원님들이 육성으로 하는 것까지, 예, 좀, 너무 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분 정도는 그냥 있는데요. 그, 위원님들께서 분위기 잘 보셔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고, 끊으시고,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